올라가서 여기서 난리 나겠네 그냥. 오늘 잘 떠볼게요. 요령은 꺾기. 무조건 잘 꺾어야 합니다. 오, 됐다 됐다. 어머니 이번에 잘 떴어요? 아주 잘 떴어요. 잘 떴어요? 다들 효민 씨 구경하시느라 유튜브 찾아보세요. 야 제가 이걸로 딴 칸이에요. 잘 땄죠? 아유 바로 적응하셨네요. 아니 여기가 진짜 따가워요 이게. 아, 침이야 침. 침이네요. 유독 침이 봉긋했는데요. 다 그래. 이 대봉 감 자체는 다 그래요. 아 대봉 감에만 이게 딱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배봉을 손 이렇게 밀어. 밀고. 오른 엄지손가락 밀고 이렇게 제끼면 딱 떨어져요. 어머니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감 따, 여기를 따야 감이 안 상해요. 아 그냥 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를 따야 여기를 꽉 찍으면 상체가 나와서 썩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를 딱 따듬어서 이렇게 해야 여기 딱 눌러보면 깨끗하게 좋아. 감 홍시를 먹어봐봐. 아 그러면 어머처럼 이렇게 고와져요? 건강하고 변비도 좋고. 아 이거 뭐 어디 사두라 다 좋아. 다 좋아요? 아, 근데 윤대하고 그들이 안 먹어. 그러면 한마디 해주세요. 많이 먹으라고. 요 감이 이렇게 좋은 게 많이들 잡수시오. 예 많이 먹겠습니다. 어찌나 이 감이 큼지막한지 따는 손맛도 최고였는데요. 네, 어르신들이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수확하는 날이라.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대봉감 선별장. 농민들의 부지런한 손길이 키워낸 대봉감. 이제 애타게 기다리는 소비자들을 위한 몸단장에 나섰는데요. 떼그르르 크기별로 또 무게별로 헤쳐 모이고 각각의 쓰임별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여기는 어떻게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농가에서 심해받은 감들을요. 네. 선별기를 통해서 색깔, 크기를 구분을 해가지고 최상의 상품만 박스 포장이 들어가고요. 80과 70과 내에는 꽃감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야, 여기 대봉감은 크나 작으나 전부 다 좋아서 그냥도 먹고 이렇게 꽃감으로 해서도 먹고 진짜 귀한 감 이름값 하네요. 네. 가을 향기 제대로 느끼고 싶으신 분이라면 대봉감이 적격이겠죠. 아 힘드시죠? 아유 아니 우리도 감 땄는데 이제 감 먹어야죠. 아, 먹어야죠. 감 드시고 싶으시죠? 예. 감 좀 주시게요. 정말 오래 참았습니다. 메뉴판 많습니다. 보세요. 오늘 메뉴판도 있어요. 아, 어르신들께서 이것저것 신경 많이 써주셨네요. 간만에 네, 그렇습니다. 주스, 슬러시, 식혜도 네. 있네요. 네. 아니, 그래도 메뉴가 다양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자체로도 찰지고 속 꽉 찬 꿀맛을 자랑하는 이 대봉감 홍시에서 달고 시원한 대봉감 식혜로 일상의 고단함을 달래보시는 것도 좋겠죠? 또 우리 아이들에겐 달콤하고 부드러운 촉감의 대봉감 슬러시도 있고요. 어머! 맛있겠죠? 은은한 가을빛의 대봉감 케이크에 말랑말랑 쫄깃쫄깃 감맛을 더 극대화시킨 대봉 곶감까지 다양한 감 요리 한마디로 환상입니다. 특히 요 감떡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홍시 가지고 반죽을 하고요. 네. 말랭이를 안꼬로 집어넣어서 감 향을 많이 살렸어요. 정말 홍시로 할 수 있는 요리 많습니다. 이야! 금정면 대봉감에 자긍심이 더해져 더 깊은 맛을 내는 감 요리들. 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죠? 맞다, 여기 진짜 맛있네. 맛도 맛이지만요, 이 몸에 좋은 영양소 또한 가득인데요. 살리려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여기 마을 어머니들이 다 부부가 이렇게 이렇게 고우셔요. 예, 예. 아이고, 저분 봐. 얼마나 예쁜지. 응. 이 사람 너무 좋아. 다른 것들이 지난주에 나 야대 나왔어요. 네. 아유, 즐겁게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어머니가 최고, 최고. 감동사로 더 달콤하고 더 행복한 가을을 맞이한 금정 대봉 감밭입니다. 반짝반짝 반질반질 거지도와 한마당와 영원 대봉감 많이 사랑해주세요. 영원 대봉감으로 올 가을도 풍성해주세요. 지금까지 강주였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제 친구 중에 대봉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참 잘생겼어요. 오늘 대봉감 보니까 정말 잘생겼잖아요. 속도 알차겠네요. 네. 맛있고 곶감도 될 수 있고. 네. 아유, 변신의 귀재인 감을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수능을 맞아 대목을 맞은 현장으로 함께 가봅니다. 청주에서 소식 준비했습니다. 장백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